좋은 상품 많은데 왜 그걸로 가입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9번이 보험합니다. 구독자님 그리고 미래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험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토요일 아침인데요. 지금 회사에 또 출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죠. 월, 화, 수, 목, 금, 금, 금. 네. 아직 제가 40대 초반인데, 제가 언제 불꽃이 꺼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체력이 다하는 한, 일단은 뭐, 50대 초반까지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경조사가 없는 날, 그날까지는 월, 화, 수, 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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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언제인지 연락 주세요. 지치고 바쁜 일상생활에서 솔직히 근무시간 끝나고 집에 와서 뭐 주부님들은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차려야 되고 또 남편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 나가고 오면은 또 이렇게 직장에 하려 또 약주 한잔 드려야 되고 또 9시 끝나면은 또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씻고 또 주무셔야 되잖아요. 평일날 솔직하게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럴 때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저는 뭐 토요일날 제가 그냥 쉬라고 제가 회사 나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쁘고 지치 평일날 알아보지 마시고 토요일날 제 영상을 보시면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고 상담드리고 가입서를 주말에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주말에 쫙 보시고 뭐 그 다음날 일요일이나 아니면 월요일이나 전화 주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시고 연락 주시고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뭐 저는 프리랜서니까 저는 주 5일째 뭐 공무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6일 월화 수목 금금금 항상 일할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은 일단은 좀 여러 가지 회사를 비교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생각을 하시고 나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뜻은 뭐냐면 뭐 지인을 통해서 원수사죠. 뭐 삼성생명이든 뭐 교보생명이든 뭐 하나손해보험이든 매치화재든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엊그저께 10개 보험회사 비교연정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가지고 영상에 올렸다시피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직장인들 아니면은 믿고 맡기는 지인분들 아니면 친인척들 하나 권유하거나 아니면은 뭐 매치화재나 뭐 하나손해보험 소속의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솔직히 하나 추천해주시면은 그거 가입을 해야지 뭐 옆에 딴 거 비교해달라 이렇게 솔직히 말 못하잖아요. 그거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보험이 하기 전에 저희 고모가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보험 가입하는 회사가 있대 정말 시작이나 내용 보지도 않고 그냥 묻지마 가입. 네, 그래서 가입한 상태가 차이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좀 아쉬워요. 제가 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 그때 그 시절에 이 상품 말고도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료율이 좋았던 상품이 있었는데 왜 이 상품을 추천해줬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어디 소속돼 이제 설계사라는 거죠. 보험 대리점이나 이런 보험 그 법인대리점에 설계사였으면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시켜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한 회사의 상품을 가입하는 추천하는 설계사다 보니까 본인들이 먹고 살려면 그 상품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이 정도 보험료 아닐 텐데 왜 너무 비싼 보험으로 그것도 한 상품을 가입한 거 아니야?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 세월 15년 동안 보험인데 예, 다시 되짚어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어요. 예를 들어서 40대 남성이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에요. 10만원이면 그 안에서 뭐 롯데든 KB든 DB손해보험이든 뭐 좀 이렇게 분리해서 좀 찢어서 나눠서 가입을 했으면 뭐 암진단금이나 내외관이나 허혈성이나 아니면 DB손해보험이 수수비는 최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혼합설계해서 정말 보장은 다 가져가고 싶은데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초과됐어. 그럼 납입기간을 25년 30년으로 해가지고 납입면제죠. 암이나 뭐 내혈관 허혈성 후위장애 시에 납입면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용을 해가지고 납입기간 길게도 나쁘진 않거든요. 요즘에 납입기간 또 길게 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설계를 했지? 네, 뭐 하나로 단독으로 해도 가입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의 다 요즘에 보험사들은 20세 넘으면 내혈관이든 허혈성이든 뭐 암진단금이든 유사암이든 한 회사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뇌졸중은 3-4천 늦고 말도 안 되는 입원일당, 요즘에 입원일당 거의 다 가입 안 해요. 왜냐? 요즘에 뭐 코로나도 그렇고 아주 중대 질병 걸려도 솔직히 다 통원 치료 시키거든요. 예, 암 환자들 같은 경우도 3-4일 입원해서 수술하고요. 바로 다 퇴원시켜요. 굳이 입원을 안 해요. 근데 질병이나 상해 입원일당 뭐 2만원, 3만원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거의 2만원 정도 나와요. 네. 연세 드신 분들 더 많이 나오고요. 차라리 그 부분들을 저축했다가 아니면 세이브했다가 수습이나 아니면 진단금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증권 분석을 요즘에도 많이 하긴 하지만 뭐 어디 손해보험이나 어디 생명보험사 소속대 설계사들 가입한 거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돼요. 특히 생명보험 설계사분들은 그분들 제가 폄하하거나 아니면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 종신보험에 종신보험이 30만원 뭐 25만원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3분의 2 뭐 20만원 15만원 거의 다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으로 다 있고요. 나머지 5만원 정도는 그것도 갱신형으로 뭐 암진단금 조금 뭐
요즘에는 이제 생명보험사도 내혈과 활성 진단비가 가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혈과 활성 조금, 뭐 수술비 조금,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정말 말도 안 돼요. 네. 근데 그 설계사분들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그분도 먹고 살려면 소속된 상품을 판매를 해야 돼.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좀 제가 선배 입장에서 보면은, 아, 좀 대리점이나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비교해서 요즘에는 뭐 고객님들도 빠삭해지 않아요. 예전에 유튜브가 활성화 안 됐지만 지금 유튜브도 활성화 됐고 또한 뭐 블로그 카페도 다 오픈이 됐기 때문에 거짓말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분들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삼성생명 설계사야. 근데 내가 종신보험 뽑아오라 했는데 30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1억에 30만원이다. 그럼 본인이 다 찾아봐요. 다이렉트 보험이나 뭐 다모아 그 이제 자체적으로 설계할 비교 설계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쪽 하면 1억일 때, 뭐, 디비손 생명, 아니면 교보 생명, 아니면 메트라이프 생명은 1억일 때, 뭐 얼마다. 라이너 생명이 가장 저렴하거든요, 지금 현재. 라이너 생명 1억 할 때, 뭐, 17만원이다. 그러면은, 삼성 생명이랑, 땀보다 뭐, 10만원 이상 비싸. 네. 그 옛날처럼 솔직히 뭐, 브랜드 갖고, 아, 삼성이 최고야. 교보가 최고야. 하나 생명이 최고야. 이렇게 안 팔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여러 개 회사를 좀 비교해서, 뭐 1, 2년 납입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20년, 25년, 30년 납입할 건데 어떻게 보면 정말 중형차 소나타급 뭐 10만원 했을 때 1년이면 120만원, 10년이면 1200, 20년이면 2400이거든요. 최소 10만원 미니멈 잡았을 때 거의 20만원, 30만원 할 때는요 거의 그랜저값 이상 든다는 거예요. 네, 차 살 때는 뭐 옵션 꼼꼼히 비교하고 막 동계산하고 이러면서 적금 들 때 이자 얼마 나오냐, 연금보험 가입할 때 이자 얼마 나오냐 꼼꼼히 비교하면서 왜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을 그렇게 꼼꼼히 비교를 안 하고 지인분 통해서 아니면은 일반 설계사분들 뭐 검증되지 않는 설계사분을 통해서 왜 한두 개만 비교하냐고 그러냐고요. 물론 설계하는 입장에서도요 세 개 네 개 비교하면 저희도 힘들어요. 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영상 올렸잖아요. 10개 보험회사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고객이 정말 안본만 원해. 그 안본이 어디가 저렴한지 내열과 활성이 저렴해. 그러면 어느 회사로 제가 추천할 수 있고 아 난 수수비 쪽으로 가입하고 싶어. 그럼 비교해서 어느 회사가 보험료 저렴하면서 가성비 대비 좋은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지 저 보험왕이 추천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입할 거고 본인 가족들이 가입할 건데 좀 더 세심하게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한 회사로 가입한 것도 나쁘지 않지만 한 20세 전에 어린이들은 한 회사로 가입해도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좀 더 혼합설계 해가지고 보험료 대비 보장 대비 좀 좋게 가입을 하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비싸다고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싸다고 너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싼 만큼 갱신형이나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겠죠. 하지만 좀 이렇게 비갱신형으로 하되 좀 더 보장 내용과 그 약관까지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중간에 설계사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를 통해서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10개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중에 한 5개나 4개, 3개 정도는 비교를 해서 본인이 앞으로 납입할 정말 통장에 구멍이 안 생기도록 꼼꼼히 비교해서 가성비 대비 좋은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붙여줘야 뭐 24시간 항상 대기 중이니까 연락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새벽에 솔직히 연락 주시는데 제가 뭐 붙여줘야 연락 드린다고 새벽 뭐 황혼에서 새벽까지는 그 시간 몇 시간은 저도 쭉 꿈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 피해서 연락 주시고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고 가족, 우리 가족이 가입할 것처럼 정말 뭐 눈탱이 안 치고 열심히 하고 수당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